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 못자는 인기를 누리고 계신 김창옥 선생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멘토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저 김 선생님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소통이 안 됐던 불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조금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라기보다 불통을 경험한 것을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멘토라는 얘기는 조금 거시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즐겨 한다면서요? 새롭다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좀 더 본질로 들어가 볼까 해서 이제 최근에 영화 배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뷔를 하신 거네요? 한 3년 전에 데뷔한 게 이제 기술자들이라는. 오, 기술자? 예, 예. 어떤 역할을 나오셨어요? 돈 먹은 회계사 역할을. 돈 먹은 회계사 역할을. 윤회계사는 일은 참 잘하는데 말이 좀 많아. 보통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있죠. 김상중입니다. 김상중입니다. 네. 우리 김창호 선생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도 네. 이런 거겠죠? 오늘 뭐 강의해 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 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자꾸 있으면 사실은 나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하고의 연결고리 그리고 또 그렇게 잘 되면 또 나하고 남하고의 연결고리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많은 철수형이 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출연하기로 하고 더 모니터를 해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상중 선배님을 봤는데 전에는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어려워. 그런 게 말입니다. 뭐 자꾸 이런 생각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이제 찾아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하고 연결 고리가 있으신데 이제 제 해병대 한참 선배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저 김창옥입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정말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큰 형님 같은 느낌으로 저를 딱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한번 보자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순간 딱 이렇게 생각 아 오늘 강연은 잘 되겠구나. 제가 워싱턴하고 뉴욕에 이제 교민 강연을 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시니 미국이 좋으시냐? 한국이 좋으시냐? 60%의 교민은 한국이 좋은데 40%는 미국 최고래요. 저는 미국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영어를 잘해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전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어디 보자.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이요?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호칭이 거의 없어지는 거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와, 아니면 멋있다.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됐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 오빠도 있어요.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네.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인간아. 감동적이죠. 와, 확 와닿습니다. 가슴 뜨겁죠? 와, 휴머니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어파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네. 자, 그래서 지금 어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어파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어파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하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아,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전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는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성들이 이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조금. 여성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네요. 안 되시네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여성분들 지금 남편과 계속 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성들이 시집은 잘 간다고 할까요? 맞아. 시간에. 그렇죠? 너무 잘 가. 그렇죠. 네. 저 너무 잘 간다는 걸 너무 세속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분이 경제력이 매우 좋아요.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놀지 않아요. 그래, 맞아. 깜짝같이 속아.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회개. 모든 어두움을 회개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많이 놀아봐서 원이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오빠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이 오빠 만나보고 저 오빠 이제 만날 오빠는 주님밖에 계시지만. 맞아.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맞아. 이걸 자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행복한지 알아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놀아봤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고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하는 걸 해봤어요. 사람이 별로 원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으로 바뀌어요. 원과 한의 합성어가 뭐예요?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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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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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네, 현대사회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안 사. 그냥 떠돌아. 백화점 태워 떠돌아. 안 사. 그냥 떠돌아. 안 사. 아니 떠돌아. 떠돌았지. 그렇지. 보다 많이 왔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나 없으니 안 되던가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축제 분위기. 아나운서들 회식했단 말이에요. 눈물이 나네요. 자, 이 사실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근데 어느 날 당신이 없어도 잘 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섭섭해요. 알고 봤더니 이걸 정서적 허기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정서가 뭔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목마르거나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물건이 나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래요. 엄청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욕구가 불만일 때 어떤 음식이 땡기세요? 매운 거. 짜고 당구. 보세요. 자극적.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다 똑같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거 먹어라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운 거, 막 얼큰한 거, 그리고 막 짠 거. 근데 음식과 이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난 물건이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래요. 즉, 자족하는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시려고 옷장을 열어봤어요. 가을이 되기 시작했죠. 아, 옷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오늘 신청하고 안 온 분은 옷이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들만한 백이 있던가요? 여성분들? 없어. 이때까지 봉지 들고 다녔어, 봉지. 봉지에 매직으로 브랜드 써가지고 너무 창피해. 난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작년, 재작년에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샀죠. 사셨죠. 근데 올해 들만한 게? 없어. 없죠. 어쩌면 이건 정말로 물건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을 내가 모르는 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원을 아는 사람들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즉, 건강한 사람.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계절의 변화를 알기 시작한대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가을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완전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인데?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있어, 맞아.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느낌을 느끼셨거나 멘트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했어요. 네. 했지. 맞아, 네. 자, 그런 거 한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독 추웠어, 아침에. 자, 내리시고요. 유독 너무 더웠다가.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표정이 이래요. 손 안 뜬 분들 어떤지 아세요? 내면 세계가 건강할수록 감수성이 좋고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식한대요. 더 좋은 사람은 그걸 코멘트하고. 그런데 내면의 건강을 잃으면 계절의 변화를 두 개를 알아낸대요. 덥다, 춥다. 꽃은 언제 아름답냐면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래요. 그래서 사람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자연을 보지만 자연에 자꾸 가다 보면 건강해지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되게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리 염려를 갖다가 써요. 염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이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래요. 근데 불안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왜 이게 자연에 가서 좋은 산책을 할 때 없어지나 봤더니,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이 좋으면 몸과 마음이 여기에 있게 되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강연이 재미있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강연이 재미가 없기 시작하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전철만 끊게 와. 차도 없는데 씨. 완전 짜증나 씨.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좋지 않으면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해보시면 마음이 여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길로 가시는 거죠. 마음의 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여기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새 땅에 옮기잖아요. 네 배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던 잔가지들 다 잘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무 수액 맞으면 됩니다. 그게 이런 어떤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이직을 하셨거나 그리고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네 배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힘듦이 조금 이렇게 좀 다독거려질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거 드십시오. 강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뭔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감동에 이를 때 무의식으로 고개를 흔들거린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하고 만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